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성경 레위기에 기록된 여호와의 칠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유월절 하면은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, 그리고 여기 히브리어는 이제 패사흐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. 우리가 레위기를 대할 때 그 성경을 통독할 때 이 레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독하는데 위기를 준다고 그래요. 근데 그 유대인 어린이들이 성경을 제일 먼저 접하는 그 책 중에 그 하나가 이 레위기라고 그러는데, 그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이 레위기를 그 제일 먼저 이렇게 읽는다고 그럽니다. 근데 우리도 이 레위기를 살펴보면은 이 우리 신앙생활의 또 전반에 걸쳐서 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 계획하신 그 모든 경륜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잘 공부하시면은 참 재미있는 책이고 또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이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특히 23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, 그 유대인들이 1년 동안 갖게 되는 이 명절이죠. 근데 이 뭐 우리나라 명절도 다 세기가 뭐 쉽지 않은데, 그리고 또 이 명절 뭐 증후군도 이렇게 생겨나고 그러는데, 그러면 이 뭐 우리나라 명절도 아니고 유대인 명절을 왜 이렇게 살펴봐야 되냐 하면 이 아주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. 먼저 이 절기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예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여기 개역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.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. 여기 전에 개역성경에는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개역개정성경에는 아마 계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. 근데 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 하는 그런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개역성경 그 시절에는 이걸 계절이라고 번역하기도 좀 이상한, 그러니까 마땅한 그 옮길 단어가 한글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전에는 사시라고 했다가 또 사시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또 그 사시가 무슨 뜻인지 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계절이라고 이렇게 그 적어놨는데, 원래 이 사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이제 모에드, 이제 복수가 이제 모에딤인데, 원래 이 그 절기를 말씀할 때 사용되었던 그 히브리어하고 똑같은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이 하늘에 있는 이런 그 광명으로 인해서 이 절기들을 이루게 하셨던 그런 예정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것은 그냥 뭐 유대인 백성들이 우리가 이런 명절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돌 며칠 날 이러이러한 명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 명절들이, 이 절기들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리고 예언적으로 볼 때 그 일곱 절기들을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유월절, 무교절, 초실절, 오순절, 나팔절, 또 속죄일, 또 초막절, 이 일곱 절기가 있는데 이 네 개, 처음 네 개의 절기, 유월절, 무교절, 초실절, 오순절, 이 네 개의 절기는 주님께서 이 초림하실 때와 관련해서 주님의 죽으심, 또 부활, 이 성령 강림한 이러한 그 예언이 실제 이 절기 날짜와 똑같은 날짜에 이 예언이 예언적으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. 그리고
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절기들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의 장래일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절기들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께서 장래에 계획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절기들이 특히 여호와의 절기들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절기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씀하지 않고 꼭 이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성 요소를 보면은 그 장소가 있는 거죠.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 장소의 거룩한 장소는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 거룩한 그 시간과 공간, 그러니까 거룩한 그 시간은 바로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시공간의 배경하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행위, 그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장소와 시간과 또 행위, 이 장소는 그 성막에서, 시간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, 이 행위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아주 이 절기들이 좀 중요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이 성경에 특히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절기들이 그 특히 중요한 일곱 절기들이 있는데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4절부터 보면은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일곱 절기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은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는 단어는 여기 레위기 23장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죠. 근데 여기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하고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기념하는 절기 첫 이삭 그러니까 초실절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초곡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초실절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렇게 해서 50일이니까 오순이 50일이죠 오순 이렇게 해서 원래 그 구약 성경에는 이 오순절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고 대신 우리가 살펴보게 될 뭐 칠칠절이니까 안식일이 일곱 번 있는 그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이 일곱 번이면은 안식일이 7일마다 있죠. 그래서 칠칠이 49 이렇게 해서 이 칠칠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칠칠절이 이제 49일이죠. 49일 지난 그 다음 날 기념하는 날이라서 이 오순절이라 이렇게 신약성경에는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요 이렇게 해서 이 나팔절이 있습니다. 그리고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이렇게 해서 이 속죄일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이렇게 해서 이 일곱 개의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키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 대해서 이제 계략적으로 보면은 일곱 개의 절기가 그 첫 번째 유월절, 그 다음에 무교절, 세 번째 초실절,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도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, 그 다음에 속죄일,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. 그 일곱 개의 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곱 개의 절기가 언제 있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올 때 뭐 매달 며칠 이렇게 말할 때는 음력으로 말씀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
그 유대 달력, 특히 종교력은 음력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정월, 그리고 유대인 그들은 이제 매 달마다 그달 이름이 있는데 첫째 달이 이제 니산월입니다. 니산월 또는 아비월이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정월, 음력 정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무교절은 그 다음날, 그러니까 1월 10월이죠. 그러니까 정월 보름날부터 일주일간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있습니다. 그리고 유월절 후에 이첫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.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,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죠.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난 후에 이 오순절이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약한 4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있는 거죠. 이 공백기 동안에는 이제 주로 농사를 짓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이 절기가 없고, 약 4개월 후에 7월 1일 날, 음력 7월 1일 날 있게 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. 그리고 7월 10일 날 이제 속죄일이 있게 되고, 속죄일 후에 닷새 후에,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내고, 제 마지막 날 8일에는 성회,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념하는 그런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. 우리가 특히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, 특히 이제 레위기는 어떤 모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때문에, 지금 이 어떤 하나님 앞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런 제사나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.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, 우리는 이 제사나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은 그 절기와 제사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고 또 준행해야 되기 때문에, 모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의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. 특히 이 모형이라는 게 무엇인가? 모형 또는 예표는 이 신약 성경의 한 구속적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이 구약 성경의 범상치 않은 실제,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이든가, 또 어떤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이 이제 모형이라고 말씀하죠. 모형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역사적 실제 상황에 타당한 관심을 둬야 하고, 또 원형에서 이 모형이 성취되기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의 후세대에 끼친 영향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예표나 또 어떤 구약, 특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, 이런 것들이 예표와 원형 간에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가,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과도하게 자기 멋대로 어떤 우화적,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그러죠. 우화적인, 또 다른 말로 지나친 영예를 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예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신약 성도들에게 관련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어떤 모형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리를 나름대로 확립해서는 안 되고, 이미 이 신약 성경에 확고하게 정해진 그런 교리에 빗대서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것은 이제 아주 건전하고 아주 유명한 주석인
BKC 주석이라는 쓴그 학자가 이 모형을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. 특히 우리가 이 절기를 살펴보면서 유대인 달력이 어떠한 체계로 돌아가는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선 이 유대 달력은 특히 종교력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음력하고 조금은 틀리는 거죠. 한 달이 29.5일, 그러니까 어떤 날은 29일이 되고 어떤 날은 이제 30일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1년이 354일이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은 태양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키는 태양열을 기준으로 하면은 365일이 되기 때문에 1년이 열 하루가 모자라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계속 쌓이게 되면 3년 정도 지나면은 한 달이 33일이니까 거의 한 달이 이제 비게 되죠.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약 3년마다 한 번씩 윤달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.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면 우선 이제 유대인은 달이 뜨는 기준으로 해서 한 달, 두달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또 우리는 보통 이제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달이 뜨는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녁을 하루가 시작되는 기점으로 삼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3년마다 약 3년마다 이한 번씩 그 12번째 달에 윤달을 추가합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윤달을 아달 1, 아달 2 이렇게 하는데 좀더 정확하게 하면은 19년마다 7번씩 이 윤달을 첨가를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윤달을 집어넣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. 그리고 이 유대력은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태음 태양력을 이제 사용했는데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시절에서 바벨론에서 이 지내는 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. 우리도 뭐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유대인들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음력으로 1월 1일을 이제 설날로 지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음력 7월 1일을 설날로 지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참 우리하고 많이 틀리죠. 그리고 현재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유대력은 초기에 사용하던 이순 태음력으로 4세기경에 확정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민간,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거든요. 이제 종교력이죠. 또 민간력이 있는데 이 민간력으로 지내는 것이 이 창조가 된 날을 대략 유대인들은 기원전 3761년 10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.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뭐 단기 몇년 하고 서기에서 2333년 이렇게 더해서 단기 몇 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 달력을 보면은 이 창조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이 됐다 이렇게 기록된 표시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2013년은 유대인 달력에는 창조 5774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5774년 이제 해가 바뀌는 해가 우리는 이제 음력으로 이렇게 설날에 바뀌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이제 7월 1일 날이 해가 바뀌는 걸 이렇게 해서 음력 2013년 7월 1일자로 창조 후 5774년 이렇게 달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이 시간 개념은 이제 하루가 12시간 낮 12시간을 이렇게 나누고, 이 밤은,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루 시작이 구체적으로 별이 세 개가 보일 때,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. 우리는 이제 해가 떠오르면 하루가 시작인데, 유대인들은 이제 별이 세 개가 보이면은 이제 하루가 시작되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,
오전 6시가 이제 하루에 그 시간으로 하면 이제 0시가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그 12부분으로 나누어서 낮 12시간 이렇게 되고, 그리고 그 밤은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저물 때, 또 밤중, 또 다굴 때 새벽,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달마다 그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, 첫 번째 달이 이제 니산월,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아비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. 이 바벨론 이름이 이제 비슷하죠.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때 사용했던 그 월 이름이 그 같이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죠. 첫 번째 달이 니산월, 그 다음에 이아르월, 시완월, 담무르월, 압월, 엘울월, 그 다음에 7월 달은 디스리월, 또 다른 말로 에다니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. 그 다음에 말케스월, 기르스월, 데벳월, 그 스왓월, 그리고 그 윤들이 낀 아달완, 아달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일곱 절기를 그 크게 나누어서 이 봄철에 지내는 그 절기, 또 가을철에 지내는 절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, 주로 이제 봄에 지내게 되는 절기가, 일곱 절기 중에 봄에 지내는 절기가 유월절, 무교절, 초실절, 오순절, 이 네 개의 절기는 이 봄에 지내는 절기고, 그 다음에 나머지 절기, 나팔절, 속죄일, 초막절, 이거는 그 7월 달에 세 개가 다 한꺼번에 있게 되는 거죠. 7월 달 이제 디스리월, 디스리월 7월 달에 이 세 개의 절기가 이제 그 가을철에 지내는 절기입니다. 그 이거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마지막 그 해에 지냈던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달력을 만든 건데, 이게 조금 뭐 아주 오래 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, 아무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유대인들이 지냈던 이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갈 겁니다. 근데 물론 이 유대인 달력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나, 이거는 이제 음력을 기준이다,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. 여기 1월 달에 부르는 유대인 그 달력 이름이, 1월 그 이름이 니산월이죠. 니산월. 니산월 1일 하면은 그 달이 이제 조금 이제 그 보이는 거죠. 월삭이 되는 거죠. 월삭. 월삭의 이제 삭자가 한자로 하면 초하루 삭자는 거죠. 월삭. 1월 1일 날 되면은 이제 그 충분 후, 충분히 지난 후 처음 달이 나타나는 날이 바로 니산월이 되는 겁니다. 니산월 1일이 되고, 그 다음에 그 14일이 되면은 유월절을 지내는 거죠. 그리고 니산월 15일, 그러니까 정월 보름날이 바로 그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. 이렇게 일주일을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. 일주일을 지내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 초실절은 그 유월절이 있고, 그 다음에 안식일이 오게 되겠죠. 안식일이 여기에 이제 17일 날 이제 왔습니다. 안식일이 지낸 그 다음 날이 되니까 1월 18일 날, 1월 18일 날이 초실절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지내는 이 부활절이 언젠가 하니까 충분 후에 첫 그 보름달, 15일이죠. 보름달이 있는 그 15일, 보름달이 있는 후에 첫 번째 오게 되는 주일, 주일이 바로 이 부활절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 달력에 있는 대로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초실절이 바로 이 부활절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, 초실절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죠. 여기에 니산월 18일부터 그 위에 숫자가 있습니다. 1, 2, 3 이렇게 했는데, 이렇게 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, 그렇게 되면은 초실절도 주일이 되는 거죠.
그 다음에 오순절도 주일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그 달력에 보면 이제 니산월 이렇게 하고 5772년 이렇게 되죠. 이거는 이제 2012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그 창조 후 5772년 이렇게 2012년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리고 그 밑에 그 달력 숫자 밑에 작은 글씨로 보면은 그 MAR 24 그러니까 마치 24죠. 이거는 3월 24일 이거는 양력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음력을 기준으로 하고 양력을 참고로 이렇게 적은 거죠. 그렇게 해서 2012년 니산월 이제 14일이 이게 실제 달력입니다. 유대인 달력. 니산월 14일이 금요일이 되고 그다음에 그 유월절이 있는 그 안식일 날. 그다음 15일이 이제 안식일이었죠. 안식일 다음 날 오는 첫그 주일이었던 1월 16일이 초실절이 됩니다. 그리고 이 7월 1일이 나팔절이 된다고 말씀드렸죠. 나팔절이 되고 또 민간력으로는 7월 1일이 설날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9월 그러니까 2012년 9월 17일이 유대인들은 그 설날을 지냈죠.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일곱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이 유월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.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. 첫째 달 열아홉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. 네, 그리고 이 유월절의 그 유래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때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 중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. 그 재앙 중에 열 번째로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. 출애굽기 12장 1절로 그 14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.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.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.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.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. 나는 여호와라.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.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.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.
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기원전 대략 1270년경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었죠. 이 벽돌을 굽기도 하고 아주 힘든 그런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출하시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. 처음에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,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, 또 이 재앙, 또 파리가 들끓는 재앙, 그 다음에 그 악질의 재앙, 그 다음에 사람의 몸에 독종이 나는 재앙, 그 다음에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메뚜기가 들끓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애굽 땅에 이 흑암이 임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. 이런 그 아홉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지만 이 바로 왕이 계속해서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열 번째로 장자를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장자를 죽이는 그런 그 재앙을 통해서 그 후에야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. 유월절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대략 살펴봤지만은 이 한 해의 첫 달, 또 니산월 또는 이 아빕월이죠. 그러니까 음력 1월 그 14일 날 지내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이제 그 벗어나게 되는 그 1월 음력 정월 1월 14일 날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그 달을 이제 그 해의 첫 달로 삼게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은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. 그 유월절 그 예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 달, 그러니까 니산월 또는 아비볼에 먼저 아비볼 그 10일에 흠없는 그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취하라고 이렇게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선별한 한 이 어린 양이나 염소를 14일 날 저녁에 잡게 됩니다.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은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의 피를 집 양 문설주,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.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설주는 이제 기둥이죠. 양 좌우 집 좌우 이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은 어딘가 하니까 이제 그 쉬운 말로 하면 윗문 기둥이 되겠죠. 윗문 기둥. 윗문 기둥이니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집 안에서 그날 밤 이 양고기를 구워서 이 무교병,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무교병과 또 쓴나물을 그 함께 먹었습니다.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은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손에 지팡이를 잡고 또 신은 채로 또 쓴나물과 이 구운 양고기와 이 무교병을 급히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가족들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이 떠날 그 명령을 기다렸습니다.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.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.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
이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이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. 그랬을 때 이 심판의 천사가 이제 두루 돌아다니다가 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졌는가 안 발라졌는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그 한자로 보면은 너물유 너물월이죠.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그런 그 내용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이 생겨났습니다.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이 패사흐라고 하는데 패사흐도 이제 넘어가다는 뜻이고 이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 이것도 넘어가다는 뜻이죠. 그렇게 해서 이 유월절이 유월절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.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이 피를 볼 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. 이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.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그 집에는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데 이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에는 이와 같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 그 사건은 이 바로 왕의 그 왕자도 예외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. 이 유월절 사건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? 이 유월절 사건의 실체는 바로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.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.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. 이 유월절 절기 동안에 피 흘려졌던 그 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. 이 일곱 개의 이 절기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절기인 이 유월절 이것은 그 날짜 실제로 그 날짜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. 이렇게 해서 이 유월절이 예언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.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귀중한 이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했습니다.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이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 2장과 또 3장의 그 배경이 바로 이 유월절인데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이 중요한 이 거듭남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이 첫 공생의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공생의 이 마지막 이 유월절에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우리가 신약교회가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귀중한 이 만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. 우리가 보통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은 그 의자에 이렇게 쭉 앉아서 있는 그 제자들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실제로 이 뇌인들이 이 지켰던 이 그 만찬석은 이렇게 그 디귿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음식을 나르는 분이 중간에 이렇게 디귿자의 중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
놓게 되고, 이 디귿자에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,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, 이렇게, 뭔가 주춤하게 이렇게 누워서 먹는 거죠. 이게 그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지켰던 이 최후의 만찬석입니다. 이와 같이 이 유월절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정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유월절에 유월절 양으로 그 희생이 되셨습니다.